안녕하세요. 징블로그 채널입니다. 제가 잦은 영상의 편집과 그 다음에 잦은 파일 백업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외장 하드가 꼭 필요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여자친구한테 외장 하드를 선물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뭐 사실은 제가 이 제품으로 사달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요.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은 웨스턴 디지털의 마이 패스포트 울트라 3세대 그리고 용량은 2TB의 외장 하드입니다. 제품을 선택했을 때 솔직히 디자인은 엄청 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다른 외장 하드들과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이 제품이 가장 평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디자인보다는 아무래도 실용성이 더 우선시 되었고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. 제품을 뜯어보기 전에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읊어보고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소셜미디어 및 클라우드 데이터 백업, 모든 파일 자동 백업, 예약 백업 가능, 개인용 암으로 하드웨어 보안 설정 및 데이터 보관, 뭐 여기에서는 256비트 AES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세계 판매 1위, 미코스는 WD 스토리지, 누구 맘대로 1등이지? USB 3.0 지원, 뭐 최대 초당 5GB, 그리고 USB 2.0에서는 최대 초당 480MB로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이 작동하려면 5도에서 35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네요. 용량은 1TB, 2TB, 4TB 모델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가성비 가장 괜찮은 2TB를 선택을 했습니다. 이 제품은 크기가 살짝 다른데 1TB가 13.5mm 그리고 무게는 140g, 2TB, 4TB 같은 경우는 21.5mm 무게는 250g입니다. 보증기간은 3년이라고 하니까 이 제품 3년 뒤에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디자인이 엄청 구리다라고 했잖아요. 근데 제품을 아직 저도 안 뜯어봤어요. 그러면 같이 뜯으면서 얼마나 디자인이 구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사은품을 파우치를 하나 제공을 해줬고요. 그리고 본 제품입니다. 그러면 더 이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설명서가 있고요. 그리고 USB 케이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못생겼다고 한 외장 하드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제품을 뜯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못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이 밑에가 약간 반짝반짝거리는데 좀 고급스럽지 않나? 네, 오히려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쪽 밑에 보시면 여기 LED 등이 있어가지고 아마 상태를 알려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USB 케이블로 PC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바닥을 보시게 되면 여기 미끄럼 방지 패드들이 각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바닥에 올려서 쓸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품을 지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NAS를 설치해가지고 대부분의 파일들은 NAS에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왜 외장 하드를 쓰려고 하냐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. NAS에 올리기 전에 급하게 이제 PC에 있는 것들을 어디 옮겨놔야 될 때 그때 좀 이용을 하려고 외장 하드를 쓰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항상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급하게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파일들을 백업하거나 아니면 파일들을 가져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외장 하드를 쓰게 되면 굳이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. 좀 그런 생각으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지금 이쯤에서 아 디자인이 정말 구리다 라는 멘트를 원래 준비를 다 해놨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봤는데 오히려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디자인 생각보다 괜찮다. 이 제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진짜 디자인 구리게 나왔는데 오히려 받고 나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. 웨스턴 디지털 제품 말고 다른 외장 하드 그 제품들의 상품평을 보게 되면 진짜 욕밖에 없어요. 그런데 이 제품만 재구매 관련 평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알바 아니야? 실제로 사용할 때라고 한다면 어차피 여기에 나와있는 스펙대로 이 제품이 동작을 하겠죠. 그래서 이 외장 하드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
이 제품을 잘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보증기간 3년이잖아요. 그러면 3년 뒤에 제가 이 제품을 계속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2018년 11월 4일이니까 18, 19, 20, 21, 2021년 11월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 제품을 얼마나 잘 썼는지 알림 설정을 미리 해두시고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짧게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웨스턴 디지털 제품이 디자인이 생각보다 좀 괜찮다. 좀 이 점에서 좀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이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역시 이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제품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편하게 작성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제가 댓글 달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